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정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회계 원리의 기본 이제 개정 과목이 자산이죠. 자산, 그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와 또는 이제 내가 빌려주고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모아서 더 쉽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자산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이렇게 있고, 예. 현, 예주, 외상권, 그리고 기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 이어주시면 좋겠죠. 현외주, 외상권, 외상권, 기타 이렇게. 그 현하는 건 이제 현금. 얘는 이제 예금. 주는 주식, 외상, 상품, 그리고 건물, 그리고 기타. 아시겠죠? 이제 자산의 이제 현외주, 외상권 해서 요 현금에 대한 거. 그리고 예금, 주식, 외상거래, 상품, 건물, 그리고 기타 이래 됩니다. 여기 우리가 자산에서 공부할 부분이고, 요 부분에서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회계 원리에서. 그러면은 이 자산 부분에서 시험에 50%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이제 50%, 여기 시험 범위가 50%죠, 그죠? 50% 나오고, 그다음 이 부분에서 30%. 그리고 이제 원가. 원가 회계에서 20%죠. 이래서 이제 모두 100%입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공부할 게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오늘은 그럼 현금에 대해서 뭐를 공부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조금 우리가 전체 흐름을 좀더 아시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시고, 그죠? 자, 현금 한번 보세요. 현금 하면은, 자, 현금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대차대조표죠. 예, 재무상태표, 다른 말로 대차대조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자산이 들어가죠, 그죠? 이게 부채 자본, 이게 자산 부채 자본. 그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 여기에다 우리가 현금을 적는데 현금만 적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표 같은 거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수표를 받았으면 은행에 가져가면 현금을 바꿀 수 있죠. 그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같이 표현하자 해서 현금 계정만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요. 계정 과목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거는 이 계정 하나에 이제 통합해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나열을 하면은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요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 통합해 버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현금에서 시험에 나오면 딱 요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번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건지, 그 우리가 이제 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낼 때는 여기에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적는 것이 아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은 1년 내에 찾는 거는 단기 금융 상품. 1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거는 장기 금융 상품이라 합니다. 요래 적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요 주식도 우리가 1년 내에 팔 것,
우리 기업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 기업의 의도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1년 내에 팔 거다 하면은 당기 손익 금융자산이라 하자. 1년 후에 팔 거다. 그럼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우리는 사채 같은 거 그죠? 망해까지 보유할 거다 안 팔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나 이러면은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게 법으로. 그래서 이런 계정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예상에 들어가면 이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매출 채권, 수치 채권인데 그걸 이제 매출 채권과 우리가 기타 채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요 계정 이제 우리가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근데 현금 및 현우선 자산에 들어가는 거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이 속에 요 들어가는 것이 이제 현금 바로 우리가 돈이죠 통화 지폐 주화나 지폐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 즉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이랍니다. 통화대용 증권, 예, 그리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여기에 이것도 현금에 포함해 버립니다. 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요걸 묶어서 우리가 이제 현금 및 현금 자산을 포함하자 이렇게 해놨죠. 그럼 여기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현금이니까. 그럼 통화 대용 증권이 뭐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현금성 자산 이게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가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거는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증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수표입니다. 수표. 수표 같은 거. 또, 환 있죠. 지금은 많이 사용 안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우편한 이런 겁니다. 환. 예. 그리고, 뭐, 만기된 엄. 만기돼서 현금 살수 있죠. 그죠? 등등.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통화 대용 증권이라 하는 겁니다. 뭐, 수표라든가, 예, 환, 뭐, 우편한 정서 이런 거. 만기된 엄.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이런 거 우리가 통화대용 증권이라는 겁니다. 그 여기 나오는 게 있죠. 현금성 자산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3개월 내에. 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겁니다.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이런 거. 뭐 여기 3개월 내니까 뭐 채권이라든지 뭐 주식 같은. 이 주식은 여기 우선주, 주식 중에서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 상환 우선주, 이런 게 해당되는 겁니다. 환매 채권 같은 거. 뭐, 주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예. 정말 만기가 3개월에 도래하는 채권 같은 거는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서 요 계정에 포함하라고 그럽니다. 현금 및 현금 자산. 그럼 이제 현금에서는 딱 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요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통화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여기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요 예금은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나왔습니다. 요거는 예금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예금 하면은 우리가 은행 예금 있죠. 예금에는 요런 이제 당좌예금, 그리고 저는 예, 보통예금 있죠, 그죠? 요 우리가 당좌예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은행 거래가 주로 이거죠. 보통예금을 많이 합니다. 요 당좌예금은 수표를 사용하죠. 주로 이제 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표 사용할 때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맺고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정기예금. 그리고 정기적금. 그런데 이런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요거는 현금에 들어가 버리죠. 현금 및 현금 자산에 들어가고 요런 예금 있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요런 예금들은 요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요거는 이제 만기가 요거는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은 1년
1년 내에 도래하면은 단기 금융 상품이라 이래. 예, 금융 자산 해도 되고 금융 상품이라 요래 해서 장부에 기장하고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면은 장기 금융 상품이라 하자. 요래 정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에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자, 요 현금에서 공부할 거는 현금 딱 계정 하나입니다. 그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그죠? 이게 들어가는 거. 통화, 통화 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예. 그럼 예금에는 요런 예금들이 있는데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여기 들어갔죠. 즉 말해서 현금 및 현금자산에 들어갔고 그 외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등 이런 예금은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 단기금융상품,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면 장기금융상품이라 합니다. 요게 좀 자, 지금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이제 특징이 요 당좌 예금은 수표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수표. 이 보통 예금은 통장이죠. 보통은 통장을 사용하고 요 당좌 예금은 수표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수표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은행에다가 보세요. 만약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100원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100원 했죠. 그죠? 그럼 회사에서 회사 장부에 지금 100원 돼 있죠. 은행에도 우리 앞으로 100원 돼 있겠죠. 은행 이제 우리가 100을 예금했으니까 우리 회사 장부에도 100원 기정해 놓고 은행에도 100원이 예금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사고 수표를 발행 지급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만약에 30원어치 물건을 샀답니다. 30원어치 물건 사고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만큼 돈이 나갔으니까 우리 장부에는 70원 돼 있겠죠. 수표 발행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수표를 받은 그 거래처가 아직 은행에 돈을 안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은행에 돈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 돈을 안 찾아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었습니다. 자, 월말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잔액을 알아보니까 은행 그대로 100원이죠. 그죠? 우리 장부에는 30원 뺐는데 아직 돈을 안 찾아갔으니까 은행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있죠. 회사 장부 잔액과 은행 잔액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이때 요 원인을 밝혀서 이걸 일치시키는 방법, 그걸 뭐라 부르나 하면은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하는 겁니다. 예. 요 우리가 은행 계정 조금 어렵죠. 그죠? 말이 예. 우리가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은 처음 시작하면은 가장 이제 처음에는 용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되지만은 그걸 자주 좀 반복하세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좌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다가 100원 예금했죠. 수표를 발행하면은 우리 장부에서 30원 나갔다. 그죠? 빼놨는데 그 사람이 아직 은행에 돈을 안 찾아갔으니까 은행에는 100원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죠? 요게 월말에 우리가 은행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은행에는 100원 돼 있고 우리 회사는 70원 돼 있더라. 그럼 이게 틀리죠. 그래서 이때 요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일치시켜주는 방법, 그걸 은행 계정 조정한다 하고 그때 작성하는 표를 은행 조정표라 이랍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예.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우리 회사,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회사 장부는
장부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천호인데 은행, 은행의 잔액은 뭐 700원이더라.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행을 잔액 조회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 장부에는 1,000원 되어 있고 은행 잔액은 700원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은행에는. 그럼 틀리죠, 그죠? 원인을 찾아봤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급여, 우리 회사에서 급여, 우리 회사 장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원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외상 대금 100원을 입금했는데 우리 회사가 입금했는데 은행에서는 은행의 기장이 누락됐다. 이런 경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외상대금 100원을 은행에다 입금했는데 은행 장부에는 기장이 빠졌더라. 이런 경우.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 회사가 급여 예를 들어서 250원을 수표 발행 지급하고 우리 회사가 급여 250원을 수표 발행 지급하고 요걸 우리 회사 장부에서 우리 회사 장부에서 기장 누락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은행 요거는 외상 매출 대금 매출금 50원 회수 하여 하여서나 우리 장부에 장부에 기장 누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간단하게. 예.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원리를 알아 이제 우리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회사 장부는 1,000원이고 은행 장부는 700원. 요 금액이 틀리죠. 그래 요 이제 왜 틀린지 원인을 알아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이제 우리 일치시키는 표를 이제 작성해 봅니다. 보세요. 자, 우리 이제 회사와 은행입니다. 그죠? 회사 장부는 1,000원 있죠. 은행은 700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났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외상대금 1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기장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다가 100원만큼 더해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입금했는데 은행에는 기장이 빠져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100원 더해주고 두 번째, 급여 250원을 수표 발행 지급했는데 우리 장부에서는 빠졌습니다.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예금이 나갔죠. 그죠? 나갔는데 이걸 빼야 되는데 장부에 안 뺐으니까 우리 장부에서 빼줘야 되겠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급여를 250원 지급하고 우리 장부에는 빠져 있으니까 우리 장부에서 빼줬습니다. 자, 하나 더 보세요. 외상 매출금 50원을 회수하였으나 우리 장부에 기장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장부에. 그러면 우리 장부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회수했는데 장부에 빠졌으니까 우리 회사에다가 50원 대주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은행은 800원 됐죠. 그죠? 이쪽은 빼고 더하니까 이것도 800원 나왔죠. 아, 결과가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은행, 여기 이제 문제가, 객관식 문제 묻는 게 여기 얼마냐?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조정 후 잔액 얼마냐? 800원. 이건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게 정답. 찾아만 되죠. 그죠? 요게 이렇게 작성한 표를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하는 겁니다. 이런 표를. 예. 자, 그러면은 현금 예금에서 알아야 될 거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첫째는 요겁니다. 현금 및 현금 자산에 들어가는 거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시작. 통화 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아, 요 네 가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은행계정 조정표에 대한 거. 그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회사 장부와 은행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요걸 일치시켜서 금액을 일치시키는 이런 방법이죠.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자, 회사 장부는 1,000원 있었고 은행 장부는 조사해 보니까 700원이더라. 이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정 후에 정확한 잔액 얼마인가? 이래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800원이다. 이걸 찾아내면 되죠. 요게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요렇게 한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은행 조정표. 그럼 현금과 예금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현금이 끝났고 예금이 끝나버렸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현금, 예금. 이제 요약하면은, 예. 현금에서 현금 및 현금 자산. 예금에서는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은행 계정 조정표. 예, 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 현금 자산하고 은행계정 조정표다. 그럼 현금액은 끝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식 들어가죠. 그죠? 주식. 이 주식에서는 여기는 뭘 공부할 거냐 이거죠. 주식. 자, 주식에서는 요 주식은 우리가 주식의 거래라는 거나 보세요. 취득. 주식을 취득하고 요 주식을 우리 가지고 있죠.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처분하게 되죠. 이때 장부에 어떻게 기장할 거냐 이거죠. 장부에 기장하는 건데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는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에는 나오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객관식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보세요.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취득했는데 취득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주식을 취득하면은 유가증권이라 그랬습니다. 유가증권, 예, 과거에는 그냥 지금도 씁니다만 유가증권을 하죠. 그래 장부에 기장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장부에 기장할 때는 유가증권을 하지 아니하고 요걸 이렇게 구분했어요. 요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이다. 처분 목적이죠. 우리 기업에서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요런 계정을 사용하자. 단기 손익 금융 자산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1년 후에 팔 거다. 1년 후에 팔 거다 하면은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금자산을 하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요렇게 표현하자. 요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만기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처분할 거라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이렇게. 1년 후에 처분할 거라면은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1년 내에 처분할 거라면은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구나. 1년 후에 처분할 때는 뭐죠?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을 처분하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자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단기 손익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그죠? 요 단계 조금 제가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그죠? 보유. 보유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을 때는 언제? 그렇죠. 12월 말에 결산해야 되죠. 그죠? 12월 말에 결산할 때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가 샀는데 내가 100원 주고 샀던 게 요게 100원에 샀던 것이 만약에 100,
뭐 90원 됐다. 지금의 시가가. 그럼 손해봤죠. 손실. 이걸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그럼 만약에 팔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처분했습니다. 그죠? 그럼 100원 주고 샀다가 연말에 보니까 시가가 90원 됐다가 그 다음 이걸 만약에 140원에 팔았다. 처분할 때는 시가가 140원 됐다. 그러면 이때 50원은 뭐가 되죠? 그렇죠. 처분 이익이랍니다. 자,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습니다. 다 같이 뭐라 했습니까? 시작. 평가 손실. 90원짜리를 140원에 팔았습니다. 뭘 한다? 시작. 처분 이익. 저, 만약에, 보세요. 요 100원짜리가 120원 되었습니다. 됐다가 이걸 만약에 얼마에 팔았느냐? 8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100원짜리가 120원 됐다면 시작. 처분이익 얼마? 20원. 그렇죠? 120원짜리를 180원에 팔았습니다. 아, 팔았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처분 손실 40원. 자, 다시. 100원짜리를 120원 팔면 시작. 처분 이익 얼마? 20원. 120원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원짜리가 120원 되었습니다. 그죠? 평가했으니까. 요때는 평가죠. 그죠? 평가 보유할 때니까. 그럼 뭐가 되죠? 그렇죠. 평가 이익. 다시 시작. 100원짜리가 120원 뭐죠? 평가 이익. 100원짜리가 90원 됐던 뭐죠? 평가 손실. 아셨죠? 120원이 80원 되었습니다. 처분했습니다. 뭐라 하죠? 시작. 처분 손실 40원. 90원짜리를 140원에 팔았다. 뭐죠? 처분 이익 얼마? 50원.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예. 다시. 100원짜리가 120원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죠? 결산 때 100원짜리가 120원 되었습니다. 뭐죠? 평가 이익. 100원짜리가 90원 됐다면 뭐죠? 평가 손실 10원. 120원을 8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뭐죠? 처분 손실 40원. 90원짜리를 140원에 팔았습니다. 처분 이익 50원. 아시겠죠? 그게 시험, 유가증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개정과목은 앞에 요 붙이는 거 되죠? 그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처분,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여기 가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 그래, 개정 과목은 요거 몇 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 정답을 찾을 때는 평가 이익인지 처분 이익인지 구분하면 되죠. 그죠?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 샀다가 이게 얼마 됐느냐? 130원 됐습니다. 요걸 얼마에 팔았느냐? 90원에 팔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100원짜리를 130원, 월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5월 1일 이거는 팔았습니다. 처분. 이거는 12월 말일이고. 자,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시작. 평가 이익 30원. 이거 평가 이익이잖아. 그죠? 평가 이익 30원. 아시겠죠? 130원을 90원에 팔았습니다. 뭐가 생겼죠? 처분 손실 얼마? 40원.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 부분에 있을 때는 상기를 해줍니다. 그거까지는 나중에 제가,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한 번 더 시작. 요거 뭐라 했습니까? 시작. 평가 이익. 요걸 요래 팔았으면 뭐죠? 처분 손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요 주식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기본상. 아시겠죠? 그죠? 아, 여기서 우리 주식에서는 이걸 공부하는구나. 그럼 주식에서는 첫째, 팔았을 때와 평가했을 때. 평가하면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그죠? 우리가 처분했을 때는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이번에, 자, 요 외상이 왔습니다. 그죠? 외상 부분. 이 외상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죠. 그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근데 여상으로 팔았는데 이때 외상으로 팔고 나서 이걸 돈을 받게 되죠. 회수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회수불능 된다 이런 겁니다. 회수불능. 요걸 실제 제가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또 연습했는데 오늘도 간단히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거래 판로서 한번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거래 판로서 우리가 분기할 때 차변에 뭐다나 그랬습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반대죠, 그죠? 그리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지난 시간에 이제 이래 한번 복습하셨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거래 판로서는 아셔야 됩니다. 한번 더 차변 왼쪽이죠, 그죠? 이거 들어가 뭐죠?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는 뭐가 되죠?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한 번 더 차변에서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아셨죠? 예. 적어드릴까?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우리 한번 적고 갑시다. 자, 차변에 왼쪽입니다. 그죠? 차변, 대변, 오른쪽. 우리 차변, 대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왼쪽을 차변이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대변은 오른쪽. 아셨죠? 여기 들어가는 이제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 아, 자산 감소는 대변. 이렇게. 부채는 반대가 되죠. 그죠? 부채 증가. 여기 기록하자. 부채 감소는 차변. 네.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 증가. 자본 감소는 차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예,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이렇게. 이걸 우리가 거래 판로서라 부릅니다. 차변과 대변. 아시겠죠? 그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요 외상 거래에서 제가 외상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5일 날 거래처에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하다. 매출했습니다.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7월 20일 날 요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 대금 있죠, 그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9월 15일 날 외상 매출금 잔액 30원 남아있죠. 30원은 회수 불능되다. 돈 떼있다 이 말이죠. 그죠? 돈 떼있다. 회수 뭐 거래처가 파산했다거나 뭐 하여튼 부도가 나서 회수 불능됐다 이겁니다. 자, 이걸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자, 상품이라는 자산을 팔아서 나갔죠, 그죠? 상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죠, 대변에. 그럼 대변에 이렇게 상품 100원 적어주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 이랍니다. 외상 매출금 100원, 이렇게. 이런 분기 다시 다 해드릴 겁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요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100원 있었는데 이 중에 70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은 들어왔죠. 현금은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다, 그죠? 현금 70원. 요 돈 들어왔죠. 그럼 외상 매출금. 매출금 70원. 요래 분개하죠. 자, 또 한번 보세요. 그럼 요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가 이제 자산을 받아버렸으니까 권리가 없어진 거죠.
그럼 100원 중에서 70원 받았고 얼마 남아 있죠? 30원 남아 있는데 그 30원 회수불능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일 되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 30원. 이건 뭐가 됐습니까? 회수불능됐다, 그죠? 돈을 받았으면 현금인데 회수불능됐죠. 뭐라 할까요? 예, 요 계정이 이제 우리가 대손상각비라 이랍니다. 뭐라 했습니까? 시작. 대손상각비. 뭐 손상차손이라고도 쓰고요. 씁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대손. 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상각비 30원 이랬습니다. 대손상각비 30원. 요 계정.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상을 팔았으니까 그냥 상품 나갔죠, 그죠?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요 중에 70원 받았습니다. 현금 들어왔죠? 외상 매출금 70원. 그런데 요 100원 중에 70원 받았고 30원 남아있는데 요거는 돈 떼입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뭘 한다 했습니까? 대손상각비. 요렇게 분개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 이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